하이정이요. 아윤채 두피케어 가이드. 두피에 묵은 노폐물을 세정하는 아윤채 스케프 스케일러를 준비합니다. 유리볼에 정확히 3g 계량합니다. 고객 케어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상에 알맞게 정확한 섹션을 나눕니다. 계절과 상황에 따라 얼음을 활용하여 희석해 사용합니다. 2에서 3cm를 나누어 고르게 도포합니다. 도포 후 두피에 잘 스며들 수 있게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러줍니다. 미스트캡을 씌워 10분가량 스티머를 사용합니다. 스파실로 이동합니다.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어줍니다. 탈모 증상 완화 샴푸인 리벨러신 샴푸를 준비합니다. 기장에 따라 1에서 3번 펌프를 해주세요. 충분히 거품을 내어 고르게 샴푸를 합니다. 샴푸 테크닉 이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구어줍니다. 두피의 활력과 모발 탄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리밸런싱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유리보울에 두피 컨디션에 따라 6에서 8g 계량합니다. 계절과 상황에 따라 얼음을 활용하여 희석해 사용합니다. 2에서 3cm를 나누어 고르게 도포합니다. 도포 후 두피에 잘 스며들 수 있게 손가락으로 가볍게 문질러줍니다. 미스트캡을 씌워 10분가량 스티머를 사용합니다.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어줍니다.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테라피를 준비합니다. 고객님께서 충분한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케어해주세요. 모근에 집중 영양을 공급해주는 리밸런싱 세럼을 준비합니다. 세 섹션으로 나뉘어 고르게 분사합니다. 두피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고르게 문질러줍니다. 리밸런싱 스파클링 에센스를 준비합니다.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줍니다. 세 섹션으로 나뉘어 고르게 분사합니다. 이후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스파클링 효과를 고객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피 전체에 고르게 마사지하여 마무리합니다. 이상으로 아윤채 두피케어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